남은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원래 시장에 전에 오늘이죠. 2월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계획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3월 초에 시행을 예상을 했는데 자,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이 6월 달에 진행이 되고 7월 달 올해 하반기부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월 초에 시행됐으면은 4~5개월 정도의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반기라는 조금 시간적 공백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 저 PBR 관련된 테마주들이 지주회사, 보험주들, 완성차, 저평가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우리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쪽 이제 섹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 신고가 부근에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대형주로는 SK하이닉스와 그 밑에 HBM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방향성, 광풍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는 우리 저 PBR 관련된 우량주들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2500에서 2560포인트 구간의 반등 여부를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즉 조금 더 빠르게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네. 자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하나솔루션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 종목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요. 1분기의 실적 또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이제 이중바닥 부근 그리고 과대낙폭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연말에 뭐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가정한다면 태양광,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국가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현재 하나솔루션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린 악재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거의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만에 바닥권 그리고 이중바닥까지 과대낙폭을 보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에게는 지옥의 구간, 그리고 공포의 구간, 그리고 너무 두려운 낙폭 확대 구간이긴 하지만은 새롭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회사가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동안 돈을 잘 벌어왔고 1분기 적자가 뜨더라도 네, 충분히 바닥권에서 4~5년 만의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이하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가격.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2020년도 7월 달 24,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 구간인 24,000원 자리를 기준 캔들로 보고 그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 상승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 관점보다는 저점에 심어둔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마지막까지 저희도 살펴보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